전방 해병대는 인정이지만 포항 해병대를 해병대라고 할 수 있냐? 화가 치밀어 오르네. 진짜. 아니, 누구예요? 뭐 아무리 뭐 흘렀다 해도 해병대는 좀 해병대이기 때문에 1년 365일 동안 훈련만 하고 인간이 돼서 들어가서 이제 괴물로 나타나는 그런 곳인데. 전 1216기부터 1215기요. 필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도 6월 29일 날 입대해서 17년도 3월 28일 날 제대한 1199기 최현영입니다. 필승! 대한민국 제1해병대, 제1상륙사단, 불사조연대, 아놀드대대, 코뿔소중대, 황영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박진홍입니다. 강화도, 연평도, 백령도 뭐 해병대 부심 인정합니다. 근데 포항 해병도 해병으로 치나요? 화가 치밀어 오르네. 아니, 누구예요? 알 수 없나요, 뭐 정보를? 알 수 없죠. 그냥 네이버로 치세요. 해병대 부대가 사단이 이제 크게 두 개 있는데 포항 해병대는 이제 1사단인 훈련 위주에. 이제 2사단이 이제 김포에 있는 거는 이제 근무 위주라고 들었어요. 1사단이 진짜 해병 아닌가요? 그렇지. 훈련 위주의 사단이기 때문에 1년 365일 동안 훈련만 하고 인간이 돼서 들어가서 이제 괴물로 나타나는 그런 곳인데 그런 말을 했다니 참 와하네요. 네. 해병대는 이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1사단에서 만들어지죠. 혹시 뭐 2사단 해병들 아세요? 직접적으로? 친구나 뭐 이렇게 뭐 간 사람은 종종 있어요. 전방공무원 해병대가 좀 찐이지 약간 이렇게 서로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같은 해병대 서로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같은 해병대끼리 오히려 존중해 주는데 이렇게 외부 사람이 이렇게. 네 그러네요. 누구지? 도발이네. 해병대 전역한 오빠가 해병대 부심이 너무 심해요. 해병대 전역하면 다 이렇게 되나요? 조금 없던 부심이 생기긴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티를 덜 내냐 더 내냐 좀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부심은 생겨요. 확실히. 본인들은 어떻게 부심을 부리셨나요? 저는 좀 숨기고 있죠. 별로 부심 안 부리셨어요? 네. 왜요? 남들이 봤을 때 아, 제 꼴값 떤다 할 수도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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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직까지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 부릴 때지. 전 18년 7월에 전역했으니까 이제 한 3년 하고 조금 더 됐네요. 몇 년까지 부심 부릴 때예요? 전역하고? 저는 진짜 제가 1199기잖아요. 딱 숫자가 바뀌는 1200부터 저는 진짜 흘렀다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제 다 공감할 거예요, 진짜. 대화할 가치가 없어. 어떤 분들은 또 나 999기인데 1000기부터 인정 안 하고 끝이 없어. 네, 끝이 없습니다. 네, 제가 1200기자는 저랑 눈도 솔직히 좀 못 맞으셨죠? 몇 기부터 인정 못하세요? 몇 기부터 흘렀다고 생각하세요? 전 1216기부터 몇 기시죠? 1215기요. 제 뒤로부터는 전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해병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부심을 부리셨어요? 이제 뭐 군생활 얘기할 때 조금 뻥튀기를 한다든지 좀 없는 일을 막 만든다든지 뭐 과장을 한다든지 보통 이제 뭐 보병이나 이러면 훈련 이런 걸 뻥튀기를 할 텐데 조리병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뻥튀기를 하셨어요? 병과는 이제 실무 가면 달라지지만 이제 해병대 6주, 7주 훈련소는 다 똑같이 이제 하니까 이제 그때 받았던 훈련들 일화로 이제 살짝 과장을 하죠. 얘기를. 해병대는 후임 휴가 나올 때 선임들이 정복도 다려주고 용돈도 챙겨준다던데 진짜 그렇게 하나요? 저는 선임이 직접 다려주지 않고 선임이 챙겨줘서 세탁소에 가서 네, 정복 다려주고 그건 했었어요. 네, 선임이 그걸 좀 챙겨줬긴 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원래 이제 아버지랑 아들
이런 게 딱딱딱딱 이렇게 체계가 있었었어요. 근데 저는 제 아들 못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챙겨주는 게 좀 남들보다 좀 못 챙겨줬어요. 뭐 해병대에서 막 선후임 관계가 되게 뭐 빡빡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해병대에서 첫 휴가라는 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선님이 첫 휴가 때 이제 정복도 다리미로 다려주고 부모님한테 뭐 한번 경례도 크게 하고 이제 뭐 해야 될 거 이렇게 잘 챙겨주고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있었고 저는 선임한테 받은 그 사랑과 정성을 이제 두 배로 다시 되물려줬었죠. 어떻게 두 배로 되물려줬는데? 더 신경 쓰고 이제 다림질도 이제 두 번 할 거 이제 세 번 하고 이렇게 더 신경 썼었어요. 그 선임이 연락하세요? 전역하고 이제 네. 연을 끊었습니다. 왜 연을 끊으셨어요? 군생활 중후반쯤 돼서 서로 이제 트러블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내성적인 성격이면 해병대 적응하기 힘들까요? 저는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일단 자기가 일단 지원해서 왔고 일단 그 친구도 이제 내성적인 걸 알고 고치려고 아마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더 좀 더 노력해서 좀 고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격을? 좀 바꾸기가 좀 쉽죠?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훈련도 고되고 뭐 아무리 뭐 흘렀다 해도 해병대는 좀 해병대이기 때문에 좀 군생활에 대한 좀 룰이나 규칙이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내성적인 친구가 잘 버티는 경우를 저는 잘 보지도 못했고 제 생각에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말도 없는 동기가 있었어요. 네, 동기가 있었는데 잘 적응하고 좀 짬이 차고 하니까 이제 후임들한테 이제 선임 대접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 친구도 좀 어깨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내성적인 게 좀 바뀌는 걸 제가 봤습니다.